오늘 말씀 잠언서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게으른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게으른 자들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게으름에서 멀리하라. 또 게으른 자들에게서 멀리하라. 또 우리가 혹 지금 현재 게으른 자 가운데 있다면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도대체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게으른 자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개미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서 잘 깊이 살펴보고 여기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개미의 길들이 어떠한지를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이에요. 개미의 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지혜를 얻고 너희들은 더 이상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그거죠. 개미가 하는 일을 보라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람이 헤아려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들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개미가 있어. 아, 개미는 우리 다 잘 알듯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여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양식을 준비해서 모은다라고 하였습니다.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어찌 그와 같이 하겠는가. 근데 이건 개미뿐만이 아니라 새를 보든 또는 땅에 있는 짐승을 보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그들은 열심히 자기의 집에 식량을 물어다가 날르고 쌓아놓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계시예요. 주님이 이 개미에게도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쥐고 계시고 말씀으로 쥐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즉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너는 져라. 너는 다시 피어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다 주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너는 먹을 것을 모으고 준비해라. 모든 것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두령도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렇다면 이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얘기를 왜 하시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주소서 우리를 다스린 통치자가 있어야겠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네들이 받는 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통치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되겠다. 근데 개미는 통치자가 없어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주신 지혜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개미는 작은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 고만 보잘것없는 미생물 같은 자들도 자기의 그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부지런히 모아야 될 때에 모은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을 때를 위하여서 여름부터 추수 때까지 열심히 그것을 모으고 땀을 흘리면서 모으고 양식을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지혜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지혜를 얻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을 세웠을 때 너희가 왕을 세우니 어떠니? 자,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지만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졌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잠언을 쓰면서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임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가 아니 행하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부귀 영화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는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행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쓴 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개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기억해야 될 건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또 나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가릴 것도 없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는 주님의 눈앞에 늘 놓여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눈앞에 늘 놓여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양면성을 나타내죠. 하나는 주님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개미도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이 일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보고 배우라는 건 너희도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그 지혜가 땅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가 되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지혜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주지 않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양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로부터 55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한 대로 왕을 주셨어요. 통치자를 주셨어요. 그들이 왕 통치자를 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요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생들은 두령도 주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두령도 줬어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장로도 있고 통치자도 주고 임금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상태도 주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선지자를 보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악입니다. 미물인 개미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자연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어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육체의 사람들, 통치자들에게 더 두려워하며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가 게으른 사람이고 그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도 내가 아무것도 한 날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내게 재난이 다가올 때 그 재난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걸 피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주권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분의 보호함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제대로 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개미가 하나님에게 맞은 지혜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하실 때도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어요. 약속해 오시고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도록 사람들의 그것을 깨닫고 알도록 그렇게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약속의 보증이 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또한 증거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다 말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불순종합니다. 십자가에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 없습니다. 개미가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 먹어야 될 양식은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계속 먹는다는 얘기는 늘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데요.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게으른 자들, 그 미련한 자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에 안일하게 풍요롭게 편안한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에 영적인 거를 깨닫지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우리의 인식을 해야 될 건 내 영혼을 보고 내 영혼이 얼마만큼 깨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여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육체의 삶은 육체의 몇십 년을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한 달란트 두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준 비유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에 플러스 은사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정혼한 여자 신부거든요. 예수님이 정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고 또 신랑을 맞이할 때 내가 그만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결혼 풍습을 얘기할 때 정혼을 하고 난 후에는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면서 돈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내 안에 생명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만 혼자 배부르다 이제 됐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게으른 자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 일어나 있지 않고 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일어나야 될 것을 말할 때 그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마귀가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인 거예요.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날에 주가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43절에서 44절 도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깨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지 못하면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몰라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것을 털리게 될 것을 말하는데 인자도 너희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인자도 어느 날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게으른 자가 깨어서 일어나지 않을 때 빈궁이 강도가 치우고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왜 군사같이 이른다는 거야? 곤핍이. 곤핍이 우리에게 지배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내 육체의 곤핍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심령의 곤핍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가다 보니까 내 심령이 강도의 굴혈이 돼 있고 내 마음이 메말라전 곤핍에 놓여 있는 거. 기도를 할래도 잘 안 되고 회개를 하려도 회개가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머리로 들어가고 가슴에 감동이 없고 이거 지금 뭐예요? 마귀가 벌써 치고 들어와서 강도가 자리를 잡은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육체에 나아가고 있는 이것을 이제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서 얼마만큼 내 영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안식이 심령 가운데 있느냐. 주님의 생명을 누려서 정말 그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립니다가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한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나타나는 열매에 생명의 열매가 아닌 어둠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이 어둠이 치고 나에게 들어오는 줄을 잘 알면 그 순간순간 내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이 나에게 태평성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왕도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야 나라에게 태평성대를 줄 수 있도록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내 머리에 내 생각이 그와 같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또 내 마음이 그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빛으로 환해져야 내 눈도 밝아져서 이 몸도 밝아지고 내 걸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하지 마시고 게으른 자가 되어져서 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여전히 누워서 자고 깨어지지 않은 그러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거 뭔지 아세요? 무기력이에요. 우울해요. 게으름해요. 등등 악한 영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자꾸 눕고만 싶고 그냥 누워있는 게 가장 편해서 그렇게 해서 늘 이 땅하고 가까워지면요. 지극히 육체 사람인 거예요. 하늘과 가까워져야지 땅하고 자꾸 가까워져서 살면 그 몸은 점점점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음부로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도록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 말씀으로 무장. 생각도 말씀으로, 마음도 말씀으로, 나의 삶도 말씀으로, 일을 할 때도 말씀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무장이 되어져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통함이, 교제함이 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는 아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세월을 아끼고 십자가에서 전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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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하고 무장하면서 이기고 이기는 자 되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책망으로 여러분 오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빛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혼자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그 전쟁에서 같이 싸울 무리를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같이 싸워야 돼요. 힘을 합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 서로 간에 분리가 일어나면 자기 생각 속에서 서로 간에 나누어짐이 있다면 이거는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생각으로도 주님은 지금 모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내 생각이 어떤 분리를 일으킨다면 쫓아내세요. 내가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 입으로도 어떤 말로도 나누는 역사를 한다면 그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입술이 되셔야 하고요. 주님 안에서 함께 깨어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옆에 있는 공동체의 영혼이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것 같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일으켜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많이 깨어있다면 다른 영혼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해주고 세우고 감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한 우산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가 더 있어서 더 깨어있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 일어난다라는 거,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난 사람은 영의 눈이 깨어질수록 분별력이 더 많아지고 영혼들을 더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자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나만 생각하는 자예요. 나는 이만하니까 만족해.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무슨 때예요? 추수 때거든요. 겨울이 오거든요. 지금 우리 육체의 삶에도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지금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어요. 이 영혼들을 추수를 하는 일에 내 영이 깨어서 그 추수하는 추수꾼이 나도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떨어진 그 이삭도 주우면서 연명하는 것 같이 유대인도 구원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어야 돼서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 알곡은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는 걸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진실로 깨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 무슨 일? 생명을 나누는 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에 열심히 말씀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 지금이 바로 추수 때인 거예요. 이 추수가 끝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양식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겨울 동안에도 열심히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걸 개미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먹고 이 말씀이 더 이상 성경을 볼 수 없는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 안에서 묵상하고 이 안에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이 더욱더 살아 일어나서 심령이 늘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져서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매일이 그날이 그날같이 그렇게 가다가는 환란이 오면 다 넘어져요. 성경에 뭐라죠?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깨어 일어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내 안에 채운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개미가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열심히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설교를 들어야지만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꼬꾸라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고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 준비하라고 깨어 일어나라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울 옵니다. 그 겨울에 혼자서도 능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끌려갈 것 같은 넘어지는 영혼을 세울 수 있을 정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지금 죽어 넘어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개미가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양식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참으로 준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되었지. 안일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른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심령이 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자신이 겨울이 올지라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심령이 곰핍해지지 아니하고 늘 물된 동산과 같이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도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안일함에 절대로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영혼이 얼마만큼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깨어 있는 자가 되어져서 분별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그 직분에 다 충성하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주 안에서 성령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며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 드리니 기도 생활을 하니 이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먹게 하였으면 이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영혼을 세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릴 줄 아는 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도 이기고 다른 영혼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깨어있는 부지런한 자 되게 하옵시고 게으른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게으른 자들은 밤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점점 더 어두움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때에 아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도 우리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없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단 한 번의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온전히 믿음 안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게으르지도 말게 하옵시고 오직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어지고 강한 용사가 되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강도가 불현듯 도둑이 불현듯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우리 심령이 갑자기 곰핍해지는 그와 같은 일도 없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늘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참 양식과 참 음료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